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덩아, 안녕하세요. 덩어리가 뜹니다. 자, 오늘 설날 첫날, 오늘은 쉬는 날인데 또 오후에 또 스케줄이 있어서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한 몸 체크와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슬슬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아침 몸 상태. 오늘이 설날 첫날. 설 첫날입니다. 한 방울 흘리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버팁니다, 진짜. 그리고 아침에 항상 이제 또 먹는 거 추가된 거 있어. 홍삼. 홍삼. 유산균. 자, 오늘 이제 설 첫날인데. 원래는 이제 빨간 날에 문을 많이 닫잖아요, 헬스장이. 근데 이제 또 킹콩이라는 새로운 보금자리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원래 거기도 문을 닫는 날인데 저는 직원이니까 문을 열고 먼저 개인적으로 운동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후! 운동하러 도착했습니다. 최애템을 하나 사가지고 도핑하고 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박 PD와 합류를 했습니다. 극한 직업 박 PD. 이제 부스터를 먹고 시작을 하도록. 오늘은 팔 운동 2두 땀두.
the same energy. Work on being better when I'm 70. Your drip is just a water stream. You know I drip different, this the seven seas. I deal with life different, make that lemon squeeze. Went off with my style and identity. Better bounce back and get the cheddar cheese. I guess that's why they envy me. On track, now we going way up. I got his band like I'm Barry Bonds. Running through the money, but the money's long. I don't love it, but I need it. 자,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이제 첫 운동할 때 지금 50kg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수를 30개. 그래서 혹은 진짜 많이 할 때 40개씩 이렇게 해서 3kg로 무조건 가져간 뒤에 뒤에 운동을 중량을 쳐서 이렇게 운동을. 형 이 포즈 말고 그냥 더 멋있게 그냥 아무 포즈나 해보면 안 돼요? 전기 포즈 말고. 딥스 머신 저걸로 안 하고 벤치로 하면 뭐 좋은 거 있어요? 맨몸으로 할 수 있고 응. 훨씬 더 자극을 잘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 찢어지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명절 때, 설 때 네, 집에서 튀김 드시고 나서 아 팔뚝살 빼고 싶다. 두 개 의자 붙이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 확실합니다. 30개씩만 하세요. 저는 20개씩 할게요. 볼까요? 아우. 자 오늘은 팔 운동 진행했고요. 다이어트 23일 차, 예, 3주 하고 이틀 더 했죠. 예, 이렇게 해서 체중 같은 경우에는 90kg 나가고요. 지금까지 5kg 감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까지 해서 한 2kg 정도 더 감량하고 다음 달에 이제 조금 더 피치를 올려서 더 감량을 할 계획입니다. 아침이라서 그런가 몸이 조금 죽었네요. 자 이제 오늘 운동을 마무리하고 예, 집으로 가서 예, 이제 식사를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 아침부터 나와서 아침에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유산균하고 이제 꿀하고 이제 먹은 뒤로는 한 끼도 안 먹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탄수화물하고 좀 챙겨 먹고 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고고! 자 이제 집에 와서 샤워하고 이제 닭가슴살. 오늘은 설이니까 여러 종류를 꺼내놓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죽겠어요 지금. 밥은 햇반 190짜리 두 개고요. 혹시 몰라서 하나 더 했고.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지금. 칠리맛. 오늘 이게 첫 끼네요, 첫 끼. 자, 이제 밥은 다 먹었고요. 오늘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햇반 3개 먹었습니다. 그리고 닭가슴살. 너무 배가 고파서 한 번에 400g 먹었고요. 요거 이제 후식, 과일. 요런 거 하나는 괜찮습니다. 설날 때 저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먹을게요.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래 낮잠 자는 거 오늘 찍으려고 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좀 이따가 낮잠 자는 거를 이제 카메라를 올려놓고 제가 그냥 잠깐 보는데 잠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일어났네요. 일어나서 이제 원래 이제 견과류 있잖아요. 과자나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그냥 견과류 하나씩 먹어요. 다이어트 할 때 배고프니까 견과류 하나 먹고. 하는 걸 못 찍어서 너무 피곤했나 봐요. 그냥 그대로 기자로 보냈어요. 아니요. 아니 오공 좋다. 살짝 가태 형 닮았는데? 가래니? 1킬 안 되면 어떻게 했니? 아이고 뭐 알아서 해야지. 아 종환이 형 앞에서 좀 맞아줘요. 네. 계속 저 맞고 있어요 지금. 아 큰일 났다 이거. 아 진짜. 형 띠띠띠띠띠띠띠 종환이 쳐요! 쳐요! 아! 아, 진짜 저거. 아! 아! 와, 이게 싸우자. 형 가요, 가요, 가요. 들어가요. 박스, 박스. 박스, 박스. 박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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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와, 형님. 야, 이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와 이건 형님 아 승급했나? 와 형 이건 진짜 아닙니다. 이건 진짜 내 이건 내 탓이 아니다. 진짜 이거 뭐야? 아 진짜 잡아야 돼. 아 형님 어디 갔어? 형 이게 뒤에 정글 왔다 이거. 자 오늘의 마지막 한 끼 닭가슴살 200이에요. 아 다이어트를 하니까 이것도 맛있는데 닭이 진짜 되게 촉촉해요. 뭐 여기서 뭐 파프리카나 뭐 아스파라거스나 뭐 브로콜리 같은 거 이제 좀 곁들여서 이렇게 먹어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런 건 뭐 금상첨화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은 이제 자기 전에 이제 BCA 500ml 먹고 이제 자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집 밖을 잘 안 나갔죠. 이제 집에서 나간 거는 유일하게 헬스장 갔다가 이제 집에 와서 챙겨 먹고 낮잠 자고 쉬고 게임하고 요런 일상으로 오늘은 브이로그를 촬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즐거운 설 보내시고 싶습니다. Always be found on my pillow in the shirts that I wear.